이거 또, 아, 다행이다. 타임시프트가 30프레임이라고 살았네요. 그냥 동명의 영화를 그 조제로 한 완떼도 이거 옛날에 한번 조금 플레이 했었는데. 아, 야, 이거 왜 일본어냐? 일본어 사다 줬어? 옵션에 없냐? 이거? 옵션. 일본어야? 이럴수가. 아니, 일본어였구나. 그래갖고 플레이를 안 했구나. 뉴 게임. 아마추어입니다. 하씨. 기혼 트레이닝구. 잘났다, 씨. 야! かつての僕は情けない男だった。うわーく！テレビの前に座ってゲームをやり、二人だけ日本の絵は僕は負け犬だった。しかしある日突然、근데너무잘들리는게抜け出せるチャンス패배感느껴。与えられたとしたら、過去と決別し、条件はたった一つ。殺し屋になることだ。人生쓰레기였는데、킬러가 되는 거를 인생 목표로 삼았다고. 거의 개막창 인생이네요. 먼저는 심플한 것부터 배웠다. 肉を 打つ 감각을 몸에 覚える 필요가 있다. 네, 일단은 고기를 쏘는 감각을 익히래요. 네, 이렇게. 하하하하. 하, 아니 일본 게임 아닌데. 저 친구가 이걸 일본어 버전으로 사줘갖고 꺄꺄꺄. 이래서 플레이를 안 했구나.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했어. 원티드입니다. 원티드, 원티드 영화 있거든요. 안젤리나 졸리 주연으로. 살인 기술은 댄스와도 같은 것이다. 아, 지저분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웨폰 오브 페이트. 어, 맞네. 웨폰 어떻게 잘 아시네요. 짠, 이동. 이렇게 엄폐 기능도 있는 갓게임입니다. 요렇게인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엄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총알이 없네요. 나뭐 해야 돼? 제가 독해 능력이 딸려갖고 이걸 앞으로 하고 A를 누르면 카바를. 아씨, 왜안 돼? 됐다, 이거. 오케이. 오, 누구 왔어? 쏴주면 되죠? 어디 갔냐? 야, 조작감 지려버렸는데? 됐다. 기어스가 이런 뭐 엄폐하는 거와 비슷하긴 한데 이 정도까지 느낌 안 좋진 않죠? 기어스 오브 워는 사실상 그 엄폐 시스템의 어머니 같은 게임이라서. 그 다음에는 그 총알을 휘게 쏘는 능력인데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어우씨. 아니구나. 퀵 무브를 써서 적의 옆을 치라고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여기 있죠? 아, 이걸 못 쐈어! 미쳤나봐! 또라이인가? 이렇게 쏴주시면 되고요. 엉덩이를. 주인공 보정입니다. 주인공 보정이라서. 金魚の糞みたいにまとわりついてくることがある。そんな時はターゲットに対しカバーの外に出るのをためらわせることが必要だ。ブラインド。あ、なん、カタカナ너무싫어요。 이렇게해서쏘면은이렇게쏘는데이쪽없구나。이렇게퀵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래?
마지막으로 銃だけが 지옥への 片道 切符というわけじゃない. 時には 接近して 戦うこともある. 이번에는 근접 공격이네요. 클로즈 콤바토. 로즈 콤바토. 이렇게 적들한테, 적들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접근을 해야겠죠? 이렇게 둘, 네, 이렇게 해서 카바! 카바! 뽀찍! 근접 공격은 B버튼이고요. 암살자가 오피스에 직접 레포트를 작성하는 매일과 오사라바다. 인류의 역사를 좌우하는 힘을 얻었다. 운명의 직행자다. 僕は 生まれて初めて 自分 자신을 컨트롤 することができたんだ. 짜증나게 너무 잘 들려. 이걸 이해 인생이 全て 嘘라고 知ったら 희도의 쇼크를 受けるだろう. 이거를 이해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되기ようになるんだ. 나제 僕なのかが 知りたかった. でも 分かったのは 그소딸의 진실도. 알고 그 기억하는 게 나는가 운명이었다 것도だけだ. 예, 뭐야? 영화 끝나고 그 다음 스토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후속작이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에라브 아파트를 맞추겠다나. 운이 나쁜 야츠라다. 아, 미치겠다. 자막 없어요? 자막도 없진 않겠지? 여기 있다. 네, 그다음에 위쪽으로 가서 약간 그래픽도 어두워 갖고 3ヶ月前に警察に叩き起こされて部屋をひっかき回されたとしたら僕はちびって必死に涙をこらえていただけだと思う。でもわずかな時間でいろんなことが起こる。学部長が最近ずっとあの写真を眺めていたから全てを知ったつもりでいた。 영어로 해보고 싶어. 아! 이거 누가 그 한국어로 연재해 놓은 거 없을까요? 차라리 그걸 보고 싶은데 게임을 하기보다는. 고르세! 이거 커버샷 어떻게 하는 거? 커버샷 어떻게 하는 건지 까먹었어. 짠짠짠짠짠 짜파게티. 이거 커버샷 어떻게 달리는 건지 얘기해줘 빨리. 이 게임 해본 사람 없나? 빨리 숨고요. 블라인드 샷으로 갈기다가 이걸 숨어? 이걸 숨었어? 약간 그거 느낌. 007 시리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쿠. 기계대의 오데마시다.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고. 일단 됐다. 근데 저 같아도 이 게임 정발 안 합니다. 이 게임을 왜 정발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쿠스야로메. 하! 영화 배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신기하게. 이 게임의 이름은 완떼도. 완떼도. 우메노 부키. 야, 나 이거 언제까지 플레이해야 돼요? 이거 맞긴 맞는구나. 진짜 말 그대로 제압사격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 게임이 되게 짜증나게 안 보여요. 크레딧 시스템. 이거 아닌데? 밝기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야 좀 보이네. 빌어먹을. 빰, 빰. 빰, 빰. 뭐라, 씹을 쌌노. 나와. 나와. 아, 너 아닌데. 어우, 저 이 상황에서 재장전을? 머리 보인다. 아, 이 게임 조작감이 참 거지 같은 게 되게 그 조준한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깨면 옆으로 옮기면 처음에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지 않나요? 근데 얘는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요. 가속도가 붙어버려요. 되게 그게 적응이 안 됩니다. 왜 세이브하고 있니? 너무 멀다. 야, 왜 이렇게 많냐? 머리. 아니, 거기서 이과생들이? 패스. 잘 안 보여. 아, 커브샷 어떻게 하는 거더라? 튜토리얼에서 배우지 않나? 허미. 귀찮은 녀석들이군. 아. 이거 영어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 궁금하다. 가자. 커브샷에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옥상으로. 달리기 게임, 달리기 버튼도 없어요? 미쳐버리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머리. 너도. 아, 역시 쉬운 난이도가 최고예요. 아니, 360에는 모션 센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이걸 왜 못 잡냐고. 자신감은 난이도 돌이다시단다. 숨어. 머리를 꺼내라. 그렇지. 야, 역시 게임은 쉬운 난이도로 해야 돼요. 어디로? 갑자기 포르쉐 하고 싶다. 포르쉐래. 포르쉐래. 미쳤나봐. 포르쉐 하고 싶다. 포르쉐. 아, 꼴값을 떨고 있네. 아니, 옆을 잡았는데도 못 죽였어. 아, 여기서 휘어 쏘기를 가르쳐준다는 갓 소식을 접했습니다. 야, 페이트. 와, 페이트 아시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이 게임 많은 사람이 의외로 있네요? 이 게임 어떻게 알아요? 어디로 가? 지금이 손 아시노 이타미가 기니나라나 요니 시테야루. 오이. 야, 헤드샷. 쾌감. 헤드샷에 아이, 헤드샷에 쾌감. 약간 지금 애들 조준시켜 놓고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 약간 버추어캅 느낌 나가 괜찮네요. 버추어캅. 아, 이동하는 거 좀 엄폐가 안 풀려. 썸바디 헬프미. 네, 이렇게 보세요. 딱 보면은 아, 머리. 머리를 이렇게 노려서 나. 이 게임 설마 총 이거 보세요. 딱 조준하고 있죠? 기다려 주죠. 아주 좋아. 이런 난이도를 원했어요. 어이구, 후이런. 빼꼼. 이렇게. 어, 안 맞았다. 머리를. 어? 야, 테이블 부서진다. 갓게임인데? 네라이오트. 이걸 못 맞추냐? 아! 내 탓 아니야. 조작감 때문입니다. 머리! 오케이. 아, 제발! 이게 메인 어시스트 없어요? 없어버리네. 야, 씨. 여기 있나? 있다. 아닌데? 없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아, 그래서 지금 목적이 저기 방패 들고 있는
방패 들고 있는 애 잡는 거잖아요. 걔까지만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걔까지만. 이 녀석들에게 진정한 살인 기술이 뭔지를 알려주겠어. 어이,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이다. 살인은 죄인가? 크크. 와. 연출은 좋아요. 연출은 재밌어요. 오우! 재밌어. 대박이에요. 이런 걸 원했거든. 야, 고추샷! 고추, 아, 여기 총알도 쏴! 총알도 쏴야 돼! 오우! 야, 이런 거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아, 증원이 도착했군. 증원도, 거촉함, 아! 이걸, 누가 더 조준을 거지같이 하나. 머리를 내밀어라. 오케이. 약간 조작감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감도를 올려야 될까? 낮춰야 될까요? 아, 가끔 인정하는 각입니다. 아까 그 연출 진짜 좋았어. 쫓아가. 그 방패 입은 애만 잡자. 이쪽 맞아? 이쪽이다. 아, 이쪽 아니. 아, 잠깐만. 조작감 개! 더 내려. 아예 그냥 내려. 대놓고. 와, 이건 너무 느리다. 씨. 숨고요. 일단 이 게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각 파트에서, 씨. 그니까, 문 하나 지나면, 작은 필드에서, 적 두세 명 잡고 전진하고, 뭐 그런 느낌의 게임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니까, 나쁜데, 지금 당장은 뭐 그럭저럭 플레이 해볼만 합니다. 좋은 실력이군. 어떡하냐. 아, 로딩 봐. 네, 스와트 리더를 죽여라. 이게 지금 얘가 요걸 갖고 있기 때문에, 방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공격을 어차피. 오씨, 야, 날 보고 있는데? 이거 퀵 그거 안 되나? 튜토리얼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아, 스트랭글홀드 말고. 스트랭글홀드는 객관적으로 가짜품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얘는 이 게임은 좀. 나 스트랭글홀드 있지 않아? 아, 없구나. 야, 관수야, 나 스트랭글홀드 하나만 주문해줘. 야, 이거 어떻게 잡냐? 어떻게 잡는지 까먹었네. 머리 잡았다. 이거 머리 잡는 거 아니에요? 아씨. 아니, 스트랭글홀드 없는데? 나 있는 줄 알았는데 S. 자, 게임을, 아, 있다, 잠깐, 주문하지 마. 있어. 스탠골드 있어. 아, 깜짝이야, 씨. 주문하지 마. 야, 어쩐지 제가 그런 갓게임을 안 갖고 있을 리가 없죠. 야, 잠깐만, 이거 제가 죽이는 방법을, 살인의 방법을 배웠어야 했는데, 까먹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하더라? 다리? 다리를 맞춰? 이게 지금 방패를 들고 있으면은 타격 판정이 안 나오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튜토리얼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블라인드 샷인가? 블라인드 샷 놓고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옆을 치면 조작감 비춰버렸나? 아우씨. 네. 아, 블라인드 샷을 해서 시간을 벌어요. 약간 지금 저게 바뀝니다. HUD가 바뀌어갖고 이 틈에 대가리를 조지면 되는데. 나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 한대요. 어쩌라고. 스와트 리더! 스와트 리더 어딨어? 잡으러 간다. 아니, 얘는 근데 계속 권총만 쓰는 거예요?
저 길인가? 아니고요. 아, 블라인드 샷이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였구나. 완전 몰랐잖아. 체크포인트고요.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얘가 리더죠. 지금 얘가 얘는 치사하게 서브머신건 쓰고 있는데, 일단은 이 게임은 그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방패를 들고 있거나 엄폐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 게임 속 규칙이 있어요. 안 맞는 상태에서는 보여도 안 맞습니다. 방금 전에 머리 살짝 보여갖고 쳤는데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든가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쪽, 아이씨 개같은 숨고요. 뒤쪽 보고 있죠? 이때 재빨리 저기 누구 있었는데? 아 왔다. 그 다음에 이거 블라인드 차 갈기고 살짝 옆으로 돌아서, 아 이게 안 통하네. 블라인드 차에 가서 이렇게 옆으로. 아이씨 어려워. 블라인드 차 갈기고 블라인드 차 갈기고 살짝 옆으로 돌아서 머리를, 아 이게 아니네. 씨.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가서, 아! 블라인드 샷을 매긴 다음에 다 깐다. 씨. 아 이게 아닌데. 블라인드 매기고 빠른 속도로 옆으로 지금 쏘면 됩니다. 야 이걸 몇 번을, 아 여기서 블라인드 매기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됐다. 어! 엉덩이 겨우 조용히 하게 됐군. 이야기 들어볼까? 누구에 왔다? 지옥에 어찌 지옥에 나가라. 응 님선. 아니! 아니네. 안젤리나 졸린 줄 알았어요. 우리 옛날 친구 만나갖고 여기까지가 1챕터 됐죠? 나를 죽일 생각인가? 웨슬리. 백와스키. 소식의 일원인데 단약의 스페셜리스트. 백와스키. 아빠의 친구다. 적어도 그렇게 말했다. 아빠의 친구다. 지가 그렇게 말하더라. 그녀는 통상 리틀 스파이더. 리틀 스파이더래요. 나의 기억이 맞다면 바르셀로나의 시각이다. 당신은 경고를 위해 경고라기보다 조직은 이 동안 웨슬리 깁슨에 관심을 가졌다. 프랑스어를 말했다. 파리의 프라타니티다. 그들은 모두 혁신적이다. 오랜 기간 당신과 그들의 운명의 이토와 가라미했다. 그녀는 당신을 미워했다. 그 날. 요게 그 스토리가 영화 바로 다음 스토리입니다. 야, 그래갖고 스테이지 1 클리어했습니다. 괜찮은데? 교육을 받는 일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 재능이 필요합니다. 넌 죽었어. 너는 여기 영상에 잡혔거든요? 넌 박제당했다. 싫어요. 바렛 커브. 드디어 나왔습니다. 타겟도가 見えなくても 우러다이론じゃない. もし 弾が 맞っすぐに 飛ぶものじゃなかったら 君ならどうする? 그 타겟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못 맞추는 건 아니래요. 만약에 총알이 휘어서 나간다는 걸 알게 됐다면 넌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개간지나게. 진짜 근데 영어로 들으니까, 영어래 일본어로 들으니까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이거 어떻게 쏘는 거야? 어찌였죠? 이렇게 잠깐만, 커브를 조절을 해서, 이걸로 커브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거의 뭐야 김성모급이죠?
김성우 만화를 영화로 만들어버리면 누굴 써야 돼? 아 너냐? 오케이 샷. 맞아 슬로우가 걸리면 진짜 아 그 생각했었어요 옛날에 지금 말고 되게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게임 커버샷을 틀면서 아 이거 슬로우 모션 같은 게 걸리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되게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을 쓰는 방법 오 야스 아드레날린을 네 채워갖고 RB를 누르고 L을 누르 아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아 커브샷도 저게 있네요 제한이 쓰는데 제한이 있네요 아드레날린 채우고 이 친구를 옆으로 쏘면 된 거 아니야? 아드레날린을 모아서 이 친구를 옆으로 왜 안 맞냐? 잠깐만요 저 대신 누가 일본어 좀 읽어주세요 잘 안 보여 RB 버튼을 홀드하고 L 눌러서 커브 잡고 놓으면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연출이 많이 나와줘야 돼 이런 연출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요렇게 말이죠? 야 얼마나 사나이 가슴을 울리냐 이거죠 一丁の銃だけでもいろんなことができることに気づかずさ父さんは銃で交響曲を奏でることができたらしい本当のことさ 자기 아빠는 총 쏘는 걸로 교향곡을 연주를 할 수가 있었대요 아! 야 일본어로 보니까 진짜 오글거려서 죽을 것 같아 야 영어판으로 다시 구해줘 네 때는 과거 1984년 자기 엄마도 킬러였대요. 영화 원작에서는 아빠가 킬러였는데. 다른 가족인가? 어, 아리스 아시는구나. 되게 그 킬러들 사이에서 저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집단이 주인공 집단이 있고 다른 집단이 있고 뭐 아까 전에 무슨 머신 스파이더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여기도 아까 무슨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각각 팀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살짝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들어왔습니다. 챕터 이제부터 챕터 2죠? 맞나? 네 챕터 2인데 오 분위기 완전 바뀌었어. 야, 재밌을 것 같아. 잠깐만요. 농담이 아니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좀만 해볼까? 네, 이렇게. 야, 얘는 헤드에서 쐈는데 안 죽는다. 얘네들은 헤드 원샷이 아니야. 받고 없냐? 없네. 기껏 들어왔는데 없다. 원패 어떻게 푸는 거야? 아니 저도 그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은 할 수도 아 이게 적이 안 나와 액션 캠이 안 나와요 액션 캠이 그 커브샷 틀 때마다 액션 캠이 나와야 되는데 커브샷을 틀 때마다 액션 캠이 이렇게 이 나와야 되는데 와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이거 좋죠 지금 다들 괜찮지 않나요 정말 그 슬로우 모션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뭔가가 느껴지지 않으시는가? 요런 식으로 아! 잘못 쳤어 미쳤나봐 이거 주인공보다 총이 약한 것 같은데? 적을 죽일 땐 두 번 쏜다 아이씨 아니 시끄러. 나 아드레날린이 꽉 찼기 때문에 바로 커브샷 갈 수 있는데, 이쪽 아니고. 아 근데 이쪽 커브 이 게임 커브샷은요 일종의 이거네 취소는 어떻게 시키지? 어퍼컷. 이 게임의 커브샷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게임의 커브샷은 일종의 보너스 같은 거고요. 본 게임만 따지고 보면은 충분히 이 게임성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커브샷 없어도 나름대로 취향 맞으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원티드라는 게임이니까 원티드라는 영화니까 이거 맞을 수 이거 때릴 수 있나? 장거리 맞았어. 이걸 또 맞았네. 또 없냐 어디? 적 적. 아 이것도 쏴버렸어. 미쳐. 그러게 쌍번총이라서 명준이를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면 이 아버지 이 아저씨한테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스킬이 전용 스킬이 전장이라든가 없고 숨어. 이때 커브샷 조져버리는. 아니 이게 안 뜨네. 저기 있죠? 어퍼컷! 야 이거지! 아삭! 고추바사삭. 얘도 쏘면 돼요? 가볍게. 근데 이 아버지는 쌍권총이라서 그런지 아드레날린을 두 칸 쓸 수 있네요. 맞아. 야, 이거 옵션에 되게 이런 연출이 있는 게임은 옵션에 그 빈도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더 영화적인 연출이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거라든가. 근데 그걸 못 찾겠네요.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쏠 때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아 그런가? 이렇게요? 아닌데? 한 번 더. 이렇게. 아니면은 마지막 한 명을 쏴야 그렇게 되는 건가? 마지막 한 명인가 봐요. 히트다 히트. 야.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지마. 마지막 한 명이구나. 마지막 한 명을 쏴야지 저게 나오나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평생 커브샷만 쏴도 이 게임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삼판은 별로. 풀삼 패드로 FPS 그런 건 조금 초큰 별로. 자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데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짠. 네 그거 맞습니다. 그 영화로 본 원티드 그거 맞고요. 그거의 뒷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빨리 커브샷을 쏘고 싶어서 주체할 수가 없다. 근접 커브샷. 너도 아이고 이건 안 맞네. 크, 재밌는데? 야 큰일 났다. 재밌다. 짠. 약간 게임성이 요 잘 맞으니까 괜찮네요. 네, 아 역시 쌍권총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강하다. 또 있을 것 같은데? 없네? 네 여기 저기 많죠? 저의 동무대죠. 크으 지려 잠깐만 지려버리는 저의 동무대. 근데 한 명 죽이면 아드레날린 하나 한 명 죽이면 아드레날린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샷을 쏠 필요가 없구나. 그죠? 어딨니? 여기구나. 딱 걸렸네. 야스. 아 이 게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기 게임의 장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런 게임이 그 갓게임인 겁니다. 지네 게임이 왜 재밌는지 왜 재미없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버리든가 과감하게 노출하든가. 싫었죠? 제가 이 게임을 만약에 연재를 하게 되면 이런 장면을 많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이 게임을 엔딩 볼 때까지 이거 커브샷 하나만 가지고 버틸 수가 있을지. 그 귀추가 숨지마! 캬.
또 없냐? 어. 문제는 애초에 1챕터부터 스토리를 놓았기 때문에 그거가 좀 문제네요. 고작 그 3분에 한 번씩 커브샷 액션캠 한번 보자고 이 게임 플레이하긴 좀 부담되네요. 마즈이 아리스. 이모다가 키미오 메라테. 얘가 아리스입니다. 아리스짱. 앵고스. 지노 아토 온다. 이마 이쿠소. 이쿠소. 아 근데 봐야 알아요. 봐야 진짜 이 그 마지막 한 발이 커브샷으로 액션캠으로 딱 들어가는 그 느낌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거의 아니야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위험하다. 이거 보세요. 요렇게 아리스가 도망가는 거를 지원해줘라 라고 하는데 까짓 거 지원하면 되죠. 이거를 만약에 한 발 쏘는 걸 실패를 하면 그러니까 커브샷 맞추는 거를 한번 실패를 하면 아드레날린 게이지가 안 차오르기 때문에 다시 게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일반 총을 쏴야 될 겁니다. 근데 아드레날린이 일단 맞추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마추어는 아니더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는 각도가 안 나온다. 얘 각도 안 나오냐? 오케이. 아! 실수했다! 이렇게 하면은 빠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적을 쏴갖고 아드레날린 채워야 돼요. 한 명 죽이면 하나 차오르네요? 지려버렸는데? 그쵸? 맞습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다. 백발백중이 되어야 그 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쯤에 적이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RB 버튼을 눌러주면 아! 안 맞았어. RB 버튼을 눌러주면 그 커브샷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때부터 피해 사륙이 시작이 되는 거죠. 더커커 이걸 거의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네요. 미분 적분 같은 거 하면서 네 여기 한 명씩 아 개쉽죠? 이딴 게임을 왜 하나 싶을 수가 있는데 아씨 이거 안 맞는다. 이딴 게임을 지금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우 씨 어 어디 있었는데? 아! 망했다. 한 발 빗나왔어. 제가 실시간 생방송을 잘 안 해갖고 저를 만나실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나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여기 들어가야 되나? 뽐미! 실내 커브샷! 아, 없네. 없으면 채워야죠. 고개를 내밀어라. 구워서 먹으리. 오케이. 바하프 프로페셔널 솔직히 지금 하면 할 수 있어요. 60프레임이면. 일단 지금 PC판이 60프레임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은 깰 수 있어요. 옛날에 도전했을 때 막 30프레임이고 막 이랬으니까 못했지 솔직히 60프레임이면 깬다. 뭐야 이거.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얘도 커브샷이 되나요? 이거 뭐 유행이야? 아까 전에 그 게임도 이거 했었죠? 이런 연출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 뭐야 이런 연출이 들어가지 않으면 게임을 못하나? 숨어. 어디야? 예열이 없구만. 개땡큐. 아, 미쳐버린 조작감. 어디야? 나 지금 뒤에서 뭘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얘는 바로 옆에 지금 우리 딸내미 있는데 그걸 안 맞추냐? 잡고
야, 영업한 중고 7천원 콜! 질러! 아, 근데 이 게임 영어로 플레이하면 또 은근히 별로일 것 같아. 아이고, 나 죽는다. 약간 일본어로 하니까 그 중2병 같은 느낌이 살아갖고 더 좀 웃긴 의미로 재밌는 그런 상황이라. 아, 뭐야. 가잠. 아, 빨리 커브샷 보고 싶다. 퀵샷보다 5천억배는 더 멋있는 커브샷이 있는 갓게임입니다.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네요. 아무래도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지금 조준경이에요? 생긴 게? 하긴 크로이츠 같이 생겼는데? 아, 이번엔 저격충이네. 아, 근데 저격충은, 야, 스코프 모양 봐라. 씨. 뭐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여요. 어디 있어? 뭐, 소리는 들리는데 여기 있다. 커브샷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 야, 저격충인데 장전이 없어요. 지려버렸죠? 슛! 아 이거 터진.. 아 아니 그러면은 최소한 이렇게 있을 때 적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준하고 쏘는데 이 게임은 거의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마음에 든다. 네, 이번에 2층에 2층은 잘 보이니까 괜찮죠. 힝! 난 전설의 킬러인데, 이거 하나 못 잡고. 왠지 그 파워 저격총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약간 마무리 한타로 쓸 것 같지 않나요? 정말 매력 있는 저건데? 연출 같은 거요? 설마 이 게임 엔딩 본 사람은 없겠지? 네, 완전 왠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거 딸내미구나. 딸내미 쏠 뻔했다. 고개를, 아씨. 머리. 어디야? 아씨, 이 상태에서 적이 안 보여. 옌뱅! 소리는 나는데 여기 있다. 오, 적도 더럽게 많이 나와요. 아, 패드 조작. 모르겠어요. 저도 이 게임을 과연 엔딩 볼 때까지 플레이할 수 있을지 그거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어, 다 휴. 야, 지러버렸어. 이마데모 신지ているのか? 이마데모? いつでもよ. 마마스코. とても美しい. 아라, 思っていたよりも. 오키테가 존재를 許さない. 逃がさないと. 私が そばにいるわ. その子 渡すんだ. 2人の子よ, クロス. 私たちの子. 오! 어! 아리스. 저. 아, 아리스 딸내미가 아니고 마누라였군요. 애기를 지금 노리고 공격한 것 같은데 놓쳐버렸어요? 쐈다는 누구야? 이모토. 프라타니티 파리시브의 보스다. 그래서 임모탈이라는 집단의 누군가가 주인공의 엄마를 죽인 거고 주인공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복수하려는 게 다음 이래 이번 이야기인 것 같은데.
奴らはまず食器を奪うだろうとペクワースキーは言っていた。奴らがいるのはここしかない。運命の食器だ。あの女、外にはいないようだな。나어떻게해야돼요일단은저지금뭐야아나나10시반인줄알았는데11시반이에요저여기까지만플레이하겠습니다 너무너무힘든데일단은이거생각보다괜찮아갖고계속연재를할수있을까싶은느낌이네요그래서일단그건그걸다치고